1250억에 팔린 잭슨 폴록의 작품입니다. 네? 이제 가끔 이 졸릴만 할 때 그림값을 얘기를 하면 다들 번쩍번쩍 눈이 떠인다. 이거 실물을 보신 분 계세요? 잘난 체이지. 전 봤습니다. 네. 그린 게 아니라 뿌린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그림을 그린다고만 생각했잖아요. 뿌리는 게 나오는 게 왜 나오냐면 변기가 나왔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뿌리잖아요. 잭슨 폴록이. 영화도 있어요. 잭슨 폴락이란 영화가 있어요. 이거 보세요. 이게 그림이거든요. 이 그림이 어디서 나왔나 한번 보세요. 이렇게 신뢰까지 이어지거든요. 이런 전통들이. 이게 다 한 맥락 속에 있단 말이에요. 여기 보세요. 그죠? 이게 바로 미스 반델로의 작품이고 데스틸 운동의 그 네덜란드에서 일어났던 그 운동의 한 가지인데 바로 이런 공간을 이렇게 펼쳐놓은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전개도를 집 모양인데 전개도를 펼쳐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거 보세요. 우리나라한테 제일 짝퉁 많은 의자가 이겁니다. 그죠? 이게 매킨토시 의자, 이게 지그재그 의자. 그래서 우리가 대개는 옛날에는 잘 그렸다는 그림은 대개는 얼마나 닮게 그렸느냐예요. 근데 이 빌어먹을 닮게 그린 그림이 생명이 딱 끝나는 게 뭐냐면 카메라가 발명되면서부터입니다. 카메라가 발명되면서부터. 그때부터 화가들이 밥벌이를 잃습니다. 여러분들 인상파 화가들이 무지무지하게 생활고가 어렵고 막 저쩌고 그러잖아요. 다 그거 거짓말입니다. 왜냐? 인상파 화가들은 스스로 창작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야생을 택한 거예요. 예전까지 화가들은 전부 다 동물원에서 키우던 맹수들이에요. 고용주가 있고 그 밑에서 일했단 말이죠. 근데 화가들이 창작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뛰쳐나왔어요. 뛰쳐나오고 어떻게 됐느냐? 배가 고프잖아요. 그래서 그림을 예전에는 주문하면 그려주면 됐는데 이젠 내가 그려가지고 마음에 드는 사람을 찾아다니는 시대로 바뀐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인상파 시대가 바로 1800년대 중후반부터 쭉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산업혁명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소위 간의 수공업자들이 공장제 수공업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소위 신흥 부르주아들이 등장해요. 뿌띠 부르주아들이 등장하기 시작한다고 해요. 뿌띠 부르주아들이 등장하면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부자 흉내내는 겁니다. 집에 그림 걸어요. 그 다음에 애들 피아노 시킵니다. 피아노. 그죠? 바이올린 시킵니다. 발레 학원 보냅니다. 그게 다 그림에 나오잖아요. 그리고 파티하고. 그죠? 르누아르 그림에 보면 그런 거 많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야외 활동들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영화 상영이 되고 소위 그 디오라마라 그래서 뒤에는 활동 사진이 비춰지고 앞에서 움직여가지고 마치 내가 가만히 있는데도 뒤에가 움직여가지고 배 타고 유람선 타고 가는 것처럼 이런 게 세네강입니다. 다 그러니까 눈속임 회화에서 바뀌는 거예요. 가짜 그림에서. 이런 그림을 보면서 어디선가 우리가 본 듯한 어딘가에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림 속에 있는 거는 어딘가에 있던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야, 우리는 모르겠지만 이제 아프리카 되게 무더운 데 가면 정말 이렇게 시계도 축축 늘어지고 그러지 않을까? 뭐 이런 거, 이런 거. 다 있는 걸 보고 그렸다고 생각해요. 자, 이 피카소의 그림에서도 중요한 것은 동시에 그렸어요. 앞 얼굴과 옆 얼굴을 한꺼번에 그려서 한꺼번에 보여주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전개도예요. 피카소가 그래. 이 그림 보고 아름답다는 사람은 오늘은 너무 늦었나? 고려병원이라도 들렸다 가야 돼, 정신과에. 이거 보고 아름답다. 그죠? 그죠? 이건 아름답기 때문에 좋은 그림이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바로 이 시대에
소위 그림을 가지고 이렇게 평면을 쪼개서 여러 모로 쪼개서 앞면과 옆면이 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물을 표현하는 방식을 새롭게 혁신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혁신은 한 번으로 끝나는 거지 두 번 계속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건 그걸로 끝이에요. 그 시대의 그 사건으로 가치를 인정받고 끝나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그 시대에 꾸준히 그랬기 때문에 그건 아 그래 그걸 기점으로 해서 이런 변화가 생겼지? 라는 걸로 인정하기 때문에 피카소가 지금까지 살아요. 이거 보세요. 마티스도 벽지야 벽지. 자 이것도 벽이 이건 벽지죠 지금 우리가 보니까 그죠? 이 테이블보는 뭐예요 그럼? 평면화시켰단 말이죠. 눈속임을 안 하고 평면화시켰다라는 게 마티스의 장점이에요. 마티스가 유명한 화가가 된 게. 마티스를 왜 유명하다고 할까? 그림을 원근법 탁 해가지고 앞에 건 크게 보이고 뒤에 건 작게 보이고 그죠? 그림에서 그려질 때 밑에 그려지는 건 앞에 있는 거고 위에 그려지는 건 뒤에 있는 거예요. 애들이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저기 저 동물원에 놀러 가가지고 코끼리가 앞에 있고 원숭이가 뒤에 있으면 그리기가 편해요. 그죠? 앞 가까이 있는 거 크게 그리고 자요. 근데 이거를 원숭이가 앞에 있고 코끼리가 뒤에 있는 걸 그리려면 환장하는 거예요. 코끼리를 그림은 그릴수록 쥐새끼가 되는 거야. 뒤로 가니까 미키마우스가. 거기서 이제 배짱 좋거나 창의력이 있는 아이들은 누가 봤어? 내 그림을 채점할 선생님이 본 게 아니잖아. 그때 그 자리에서 바꿔요. 그게 창의적인 어린이들이에요. 응? 어떻게 보면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지만 그게 배짱 있는 놈이란 말이죠. 팍! 누가 봤어? 아 그럼 그럴 수도 있고 코끼리 맨날 그 앞에만 있을 수 있어? 코끼리도 뭐 물 먹으러 가면 저 갔다 오고 그죠? 그렇게 본인이 스스로 생각을 바꿀 수 있단 말이죠. 그게 창의력이에요. 있는 걸 그대로 그리는 거는 전혀 창의력하고 상관없어요. 이런 거 보세요. 이게 피카소가 어렸을 때 그린 그림이에요? 어? 이것도 재미삼아 얘기하면 1120억에 한 7년 전에 팔린 그림이에요. 이게 피카소가 청년 시절에 그린 그림이에요. 어? 이게 이제 금연 그 뭐 운동하는 데 되게 타이프 든 소년. 그죠? 이거는 피카소의 세 번째가 네 번째 여자. 도라마르. 서로 사이 좋을 때 그린 거예요. 사이 나쁘면 여자가 울어요, 이제. 그럼 끝이에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11명, 비공식적으로 하면 13명. 근데 그것도 기록에 있는 것만 그러니까 혹시 더 있는지도 모르죠. 여기 보세요. 다 쪼개놨죠. 얼굴도. 이렇게 보면 옆 얼굴이고, 이렇게 보면 앞, 그죠? 입술을 보면 앞인데, 이목만 보면 그죠? 귀를 묘하게 여기다 갖다 붙여놓고. 이런 게 피카소의 재주란 말이죠. 바로 일타 쌍피. 그죠? 상상의 세계를 그린단 말이죠. 마치 본 듯. 이런 거 보세요. 여기도 보면 백합 있죠? 이거 백합은 뭐예요? 성모 마리아의 소위 수태고지 노티스 할 때 항상 이 그거 저 마리아가 그 저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순결. 자, 이 양반 것도 요즘 비싸죠. 네. 저 그림 보면 뭐가 생각나세요? 어떤 느낌이 드세요? 부산 가서 이걸 보였더니 야 안 하고 아이가. 네? 우리는. 꼭 그림을 보면 내가 아는 건 내 주변에 있는 것하고 맞물려가지고 옆 이게 해가지고 인연을 해서 때려 맞추려 그래요. 때려 맞추려 한단 말이죠. 이게 왜 안 하고 해요? 그럼 미꾸라지는 안 되나? 그죠? 보는 사람에 따라서 다 틀려요. 농촌에서 자란 사람과 도시에서 자란 사람, 부산 사람들은 안 하고라 그러는데 충청도 저쪽에 내륙 지방에 사는 양반들은 이거를 피렘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추어탕 끓일 미꾸라지라고 생각하기도 한다니까 다 달라요. 사람에 따라서. 우리가 흔히 백화점이나 시장에 가보면 야, 저 옷은 저거 정말 이상한 옷인데 저거 누가 사입나 그런 옷 있죠.
근데 그거 만든 사람 망하는 거 봤어요? 안 망해요.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네? 어딘가에 있어서 나는 싫은데 내가 싫어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장사가 된다니까. 경우에 따라서 내가 되게 소수야. 내가 생각하기엔 내가 나하고 취향이 비슷한 사람이 대다수일 거라고 생각하고 내가 갑이었는데 어느 날 동창 모임에 가가지고 보니까 내가 을이야. 나만 이상한 옷을 입고 있어. 그죠? 그런 경우 있죠? 근데 당당하면 된다. 내 판단에 대해서 자신을 가져라. 자, 이제 불편한 진실. 뭐 검찰총장이 아들이 있냐 없냐 뭐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불편한 진실은. 자, 이거 보니까 어떠세요? 좀 불편하죠? 뭐가 불편합니까? 뭐가 불편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인원 인어야. 그죠? 인원 인어인데 내가 알고 있는 인어하고 달라. 그죠? 상반신이 분명히 사람이어야 되는데 어두일미라 머리통을 저렇게 했나? 그죠? 찝찝해. 근데 인어 보신 분 계세요? 인어 보신 분. 다 주입식으로 인식돼 있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인어는 늘 상반신이 사람이고 하반신이 물고기라고 외우고 있어. 이 각인이 돼 있단 말이죠. 이 각인된 걸 버릴 줄 알아야 창의적인 사람이 되고 말랑말랑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모든 것에 아답테이션이 된대. 프리볼트가 된다니까요. 근데 딱 해놓고 일본 가보세요. 안 들어가잖아. 그죠? 영국 가면 이따만한 걸로 해야 되고. 말랑말랑해. 우리가 인어 본 적도 없는데 과도하게 인어를 믿어. 본 적도 없으면서. 생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그걸 믿어요. 이게 이상한 거야. 이 작품 제목이 뭔지 아세요? 이 마그리트라는 친구가 그린 그림인데 벨기에 작가 마그리트가 그린 그림인데 마그리트가 아주 그 위트가 있는 친구예요. 제목들이 되게 재밌는 게 많아요. 집단적 발명이에요. 제목이. 우리가 집단적으로 이걸 그거라고 발명한 거야. 인어를 발명한 거예요. 우리가. 그 인어를 발명해놓고 보니까 다수가 동일하니까 이런 인어는 인어가 아닌 거예요. 그럼 인어 본 적도 없는 사람이 그죠? 우긴단 말이죠. 쉽게 얘기하면 뭐 남대문 안 가본 놈이 남대문 얘기를 더 잘한다는 것처럼 그죠? 그래서 바로 우리들이 그림을 볼 때는 자꾸 아는 것만 보려고 하지 말고 아는 것 자체를 버려버려라. 이건 뭐예요? 선하죠. 이거는요. 목련이죠. 자목련. 이게 미국의 프릭 컬렉션의 앞마당에 핀 거예요. 이거는 메트로폴리탄 뒷마당에 핀 거고. 제가 일부러 찍어온 건데. 이 꽃 이름 아시는 분? 근데 우리가 이름을 알아도 이뻐요. 그죠? 그렇지만 몰라도 이뻐요. 그죠? 그죠? 몰라도 이쁘단 말이죠. 이건 알아서 골 아픈 거야 지금. 그죠? 몰라도 이쁜데.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림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림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뭘 자꾸 찾아보려고 그러고 이름을 붙이려고 한단 말이죠. 근데 이름이 없는 것이 있거나 아니면 이름이 추상명사인 경우도 있고 부사나 형용사인 경우도 있다니까요. 우린 뭔가 이름을 붙이려면 전부 명사야. 그죠? 모든 건 명사로 뭘 해보려고 그러는데 아름답다에 명사는 뭐예요? 다 아니에요. 그죠? 자꾸 명사로 만들려고 한단 말이죠. 아는 단어를 쓰려고 그러고. 근데 우리가 말로 규정 못하는 게 많잖아요.
그림을 전시를 딱 보고 그죠? 전시를 보고 탁 나올 때 야 마음에 드는 거 하나 가져가. 그때 내가 어떤 걸 가져갈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서 잠시 한숨 그렇게 해서 가져갈 그림을 정하면 잠시 한숨 쉬고 내가 왜 이 그림을 택했을까? 대개는 비싼 걸 택하는 사람들이 꽤 많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안 비싼 걸 택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 한 번도 생각해 보면 저거 나보고 가져가라 그러면 어떤 걸 가져갈까? 아니면 내가 되게 마음에 드는 그림이 있었는데 저게 어떤 점 때문에 나한테 마음에 들었을까라는 생각 해본 적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림 보는데 시간이 너무 빨라요. 요새 입장료도 비싼데 왜 그렇게 빨리 보는지 모르겠어. 요새 영화 한 편에 얼마입니까? 그죠? 근데 전시는 보통 12,000원, 15,000원 막 이래요 요새. 그죠? 그러면 적어도 영화 한 편이 되게 90분에서 2시간이죠? 길게까지는 130분짜리도 있습니다. 어? 그러면 9,000원에 130분이면 15,000원을 냈으면 그죠? 어? 적어도 3시간은 봐야죠. 3시간은. 주마 간산으로 보면서 인걸이 없다고 흠 잡는단 말이죠. 주마 간산으로 휙 휘리릭 지나가면서 절대 그림이 안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평생 그림을 봐도 지금까지 봐왔던 형식 그런 방식으로 보면 절대 안 보입니다. 그 다음에 남한테 설명 들으면서 볼 생각하지 마세요. 설명 들으면서. 설명 들으면서 보면 그걸로 자기 생각이 끝나요. 아니 여러분들 모차르트 음악을 들으면서 우리가 늘 배우는 게 뭐예요? 모차르트. 그죠? 경쾌하고 즐겁고 가볍고 그죠? 모차르트 그림도 있잖아요. 비 우중충하게 오는 날. 그죠? 들으면 제법 웅장해요. 무겁고. 그죠? 그죠? 뭐 예를 들어서 바흐의 음악이 늘 장중하고 이런 건 아니란 말이죠. 기분에 따라서 달라요. 여러분들이 늘 배고플 때 먹는 짜장면 한 그릇과 배 부를 때 먹는 짜장면 한 그릇의 차이를 분명히 인식하잖아요. 그죠? 근데 배 부를 땐 사람이 생각이 달라져가지고 아, 이 집 왜 이렇게 맛이 없어? 주방장 바뀌었나? 본인이 바뀐 거예요. 본인의 입장과 처지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림을 볼 때도 그 본 그림을 한 번 봤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마치 여러분들이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들었는데 중학교 때 읽었던 소설책을 지금 새삼스럽게 아이가 보고 있어가지고 한 번 봤어. 그 감동은 다르단 말이죠. 느낌이. 그죠? 그림도 가지예요. 그림에서 딱 보여주는 걸 보는 게 아니라 보여주는 것 뒤에 있는 걸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글을 읽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단어를 쭉 나열해서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 단어가 조합돼서 만들어지는 문장에서 연상작용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거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책을 읽으면서 그림을 그려보는 거 아닙니까? 그죠? 어떤 때는 주인공이 글로만 써 있는데 그 사람이 성격이 어떻겠다? 아, 저 소설 속에서 얘기하는 말투가 이런 거 보니까 좀 뭐 얼굴이 대략 우리 친구 중에 누구 닮았겠다까지도 떠올릴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림이 늘 오해를 사고 힘들어지는 것 중에 이유 중에 하나인데 딱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요. 되려 보여주지 않고 어른어른하게 해놓으면 상상력이 훨씬 더 작용할 수 있거든요. 여지가 있어. 내 상상과 내 이 객기를 여기다 찔러넣어봤다 저기다 찔러넣어봤다 마음대로 그게 되는데 그림에서 너무 생생하게 이렇게 생생하게 보여주면 뭔가 파고 들어갈 구멍이 없단 말이죠. 그림이 그게 한계예요 사실은. 그게 그림이 오해를 사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고. 백문이 불여일견 아니에요. 보는 건 믿어. 근데 사실은 보는 걸 믿을 수가 없어요. 눈이 그렇게 똑똑한 놈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중요한 거는 안 눈이 좀 안 좋아서 안대를 매면 계단 깊이가 안 읽히잖아요. 그죠? 그만큼 사람들의 눈이 정확하게 보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근데 우리 오감 중에서 가장 믿을 만한 게 제일 먼저 사람들이 가장 믿는 게 시각이란 말이죠. 사실은 맛 같은 거를 가지고 그죠? 그래서 이 미술이 늘 고민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림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그림을 보다가 우리는 이런 그림만 보면서 보이는 대로 본 거야. 보여주는 대로 본 거고 보이는 대로 본 건데 지금까지는 내가 본 게 아니라 얘가 보여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그림을 보니까 내가 보고 제가 자기를 잘 안 보여주는 거야 지금. 그죠? 그러니까 나는 볼 줄 모른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 그림을 보면서도 아까 뭐 어떤 사람은 뭐 그죠? 부산 사는 사람이니까 꼼장을 생각 안 하고 생각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 외에도 여러 가지들을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부자연스럽게 막 운동하는 막 거슬러 올라가는 그지? 누구지? 강산에가 봤다면 저거 보고 노래 불렀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죠? 다 다르단 말이죠. 보는 것은 하나를 보더라도 여러 사람이 똑같은 걸 보고 있는데 다른 거를 볼 수 있는 게 그림입니다. 그리고 그게 미술이 대개 민주주의나 이 개인의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해주는 게 똑같은 걸 보고 있지만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생각을 하면 안 됐었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림을 통해서는 다른 걸 봐도 다 맞아요. 이걸 안하고라고 본 사람도 꼼장어라고 본 사람도 미꾸라지라고 본 사람도 아니면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 떼처럼 그죠? 이렇게 봐도 아무 하자가 없단 말이죠. 쉽게 얘기하면 매우 자유민주주의적인 입장이고 포스트 모던한 입장이란 말이죠. 교조주의적이지가 않아요. 뭘 딱 하나를 지시해서 이거 다라고 결론을 내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저렇게 볼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보인다는 것이 결코 틀린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를 뿐이지. 그래서 서로 간에 그 다른 것들끼리 모이면 또 다른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근데 똑같은 것들끼리 모이면 공고해지기만 해. 고집만 세져. 그리고 우리가 다수야. 근데 어느 날 보면은 다 나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나만 왕딸짓. 나만 다른 사람들하고 생각이 다른 경우도 때론 있단 말이죠.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림이라는 게 중요한 것은 보는 그린 사람이 그림을 완성시키는 게 아니다. 보는 사람이 마지막으로 완성시키는 거예요. 특히 현대미술.